나 왔어. 응. 밥은? 나 대충 먹었어. 자기는? 나도 회사에서 먹고 왔어. 잘했네. 42, what's your fuel? 50 gallons, over. 50 gallons. 알right, keep letting me know. My guys took a bit of a knock about that. Did you turn back? No, no. I'm fairly confident it's just a gauge.왜 계속 쳐다봐? 없어질까봐. 없어지지 말라. 여보세요? 왜? 자려고 누웠지.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, 내가 오늘 문득 든 생각인데, 야, 왜 대답이 없어? 사실 사진 그만뒀어. 뭐? 사진 이제 안 찍기로 했어. 왜? 그냥 잘 찍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이제 사진 한계인 것 같아서. 정신은 잘 써져?
나는 척박한 땅에 활짝 핀 노란 꽃이었을 수도 있겠다. 아니면 낡고 좁은 닭장 속에 갇힌 병아리였을 수도 있겠다. 그것도 아니면 눈알이 뽑혀 오로지 후각으로 먹일 찾아 헤매고 있는 늙은 호랑이였을 수도 있겠다. 내가 누군지, 이름이 뭔지, 몇 살인지,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. 나도 모른다. 하지만 누군간 날 알아봐줬으면 좋겠다. 나의 존재를, 나를 훤히 비추고 있는 저 빛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어둠 속을, 그리고 나의 가치를. 간신히 공기를 머금고 있는 이 외로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날 구원해줄 무언가가 나타나길 바라본다. 검고 깊은 바닷속 저 괴물에게 물어뜯겨 내 온몸을 검붉게 색칠하고 싶지 않으니까. 정체도 알 수 없는 섬뜩한 괴물에게 날 바치고 싶지 않으니까. 제가 가끔 문득 문득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, 감정들 이런 거나 아니면 좀 속에 묵혀놓고 있던 이런 감정들을 이제 글로 그냥 끄적끄적 써내려갈 때가 있는데, 이번에 쓴 시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찍게 됐어요. 저는 이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일단은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대사를 많이 쓰지 않았고 약간 시에만 너무 이렇게 의존을 해서 그랬던 건지, 연출할 때 배우의 감정이나 어떤 연기를 이제 디렉팅할 때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. 뭔가 막 너무 많이 설명적이게 이 영화를 이제 연출하고 싶지는 않았는데, 그렇다고 또 너무 설명이 없어서 이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. 대사가 많이 없고, 그리고 배우가 너무 과하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과하게 표현 안 하니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그런 딜레마가 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시가 좋고,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필 로 글을 써내려가는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. 담배 타들어가는 소리도 너무 좋고,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사운드가 사실 좀 좋더라고요.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준달까. 우선 저는 사람들은 모두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때 시를 쓰던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시지는 나로서 나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독립적인 개체로 나를 바라보고 진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,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. 약간 사람은 다 약간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, 그래서 남이 생각하는 거에 꼭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게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니까. 근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나는 좀
타인의 엄청 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그거에서 오는 불안감, 스트레스, 그러면서 어떻게든 표현해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, 이 영화의 주인공이. 그래서 저는 모든, 이 세상의 모든 나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, 이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표현하고 솔직해져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. 나가 만약에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많이 봐주시고, 그리고 타도 화이팅!